리딩버디 2 유닛 6 리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버디 2 유닛 6에서 뭘 배웠냐? 자, 그래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표시 한번 해볼까요? The lion doesn't look scary. 그 사자는 무시무시해 보이질 않는다. 이러고 있죠. Scary. Scary의 뜻이 무서운이라 뜻이죠. 그 다음에 I really hate the clouds. 나 정말 싫어해 the clouds. 구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Really의 뜻은 진짜로 이런 뜻이죠. 진짜로 정말로. 그 다음에 여기 꼬맹이가 blackbirds, blackbirds. 까만 새들, 까만 새들 이러고 있죠. Blackbirds, blackbird, black.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색깔이 다르게 두 가지가 있네.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이 닭은 매우 맛있다 이러고 있죠. Very. 그 다음에 또뭐 색깔 다르게 볼까? Delicious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very의 뜻은 매우란 뜻이고요. Delicious는 맛있는이라고 이런 뜻이죠. Black은 검은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씨하고 어찌 씨에 대해서 주로 설명한 거예요. Scary 하면 어떤 무서운이라는 어떤 씨죠.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씨 오면 어때 보인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긴 not doesn't가 있으니까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Scary해 보이지. Doesn't look scary.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Really는 진짜로 정말로라 뜻으로 이런 말은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시. 나는 어찌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그 다음에 blackbirds. black 검은이란 뜻인데 얘는 어떤 시죠? 어떤 새들? 까만 새들. 까만 새들. 그래서 어떤 시는 이렇게 이름씨를 꾸며줄 수 있죠. birds는 이름씨인데 어떤 새? blackbirds. 그 다음에 very는 어찌시예요. 매우란 뜻으로서 어찌 delicious는 맛있는이라 뜻이니까 어떤 그래서 어찌 어떤 매우 맛있는. 근데 여기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is부터 합쳐서 is very delicious의 뜻은 매우 맛있다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 사자가 무섭다 이런 표시하고 싶어. 표현을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The lion is sca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Scary. 오케이. 그러면 그 사자가 무섭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서 The lion is scary가 되냐? Scary의 뜻은 무서운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무섭다.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먼저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앞에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뭐 look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어요. look 같은 거. 뭐 the lion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scary 또는 it looks scary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무서워 보인다. 그것은 무섭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자가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예, 그렇다면 The lion isn't scary 이렇게 하면 또 무섭지 않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요두 가지 전부 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어떤 시 앞에 비동사에서 이렇게 하다시처럼 쓰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케이. 또 다른 거 볼까요? 그 사자 무서워 보인다. 이거 비슷한 거 앞에서 봤죠. The lion. 오케이. 하다시 뭐뭐해 보인다. look이고 그 다음에 the lion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 안에 does를 집어넣어서 looks scary 이렇게 하면 무서워 보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The lion looks scary. 그래서 어떤 시 앞에 look 뒤에 어떤 시라고 여러분들 익힌 적 있어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는 왜 looks예요? The lion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서 looks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the lion doesn't
look scary. 이렇게 하면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죠. 계속해서 어떤 시 쓰는 방법이 어떤 시 앞에 be 동사나 또는 하다 시와 붙여서 look 뒤에 어떤 시에서 어때 보인다, 무서워 보인다, doesn't look scary,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 어떤 시 앞에 be 동사라든지 look 같은 하다 시가 와서 이렇게 하면 be 어떤 하면 어떻다 되는 거고요. 어떻다가 되는 거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러면 이때는 좀 비슷한, 어떻다고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어때 보인다. 이런, 어떤 시 앞에 동사가 오는 겁니다. 어떤 시 앞에 동사가 오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자는 매우 무섭다 해볼까요? 그냥, The lion is very scary.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사자가 매우 무섭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자, 이번에 very도 매우란 뜻으로 얘는 어찌시예요. 이런 애는 어찌시. 스케어리는 계속해서 어떤 시죠. 그래서 어찌시는 이렇게 어떤 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 매우 무서운. 자, 어찌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시를 꾸며주는 거예요. Very scary. 어찌 무서운. 매우 무서운. 그 앞에 be 동사까지 있으니까 또 어떤 앞에 be 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가 되는 거죠. Very. Very는 어찌시로서 어떤 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어찌 어떤 사자, 매우 무서운 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구름들을 싫어해. 라는 표현. 그럼 누가다? I 가 hate한다. 무엇을 더? clouds를. 이렇게 하면 나는 구름들을 싫어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다가, 어찌 싫어한다? 어찌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I 어찌 hate? I really hate 하면 정말 싫어한다. The clouds. 예, 그래서 어찌 시자 여기 요거랑 같이 비교해요. 요것도 어찌 시, 요것도 어찌 시인데요. 아까 전에 어찌 시는 very scary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었죠? 어찌 시 하는 일이 첫 번째 무슨 시 꾸며준다? 어찌 시는 어떤 시 꾸며줄 수 있다를 강조하고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꾸며준다. 근데 여기 있는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찌 싫어한다. 그래서 어찌 시한두 번째 일. 어찌 시는 하다 시도 강조하고 꾸며 준수 있습니다.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어찌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어찌.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찌시 하는 두 번째, 어찌하다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치킨 맛있어라는 표현은 This chicken is delicious. Delicious 하면 맛있는 이란 어떤 시죠? 맛있는 이라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be 동사네요? 많이 봤죠? 그러면 is delicious 합쳐서 맛있다가 되는 거죠. 어떻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be 동사랑 합쳐서 하다 시처럼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매우 맛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치킨이 매우 맛있어 이렇게 하고 싶으면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매우라는 뜻의 very는 어찌시죠. 얘는 어찌 맛있는 얘는 그러니까 very는 어찌고 delicious는 어떤인데 앞에 be 동사 합쳐서 어떻다. 그래서 매우 맛있는 이 is very delicious 합치니까 어찌 맛있다? 매우 맛있다. 그래서 이 어찌 씨는 very는 하는 일이 첫 번째 무슨 씨 꾸며주기 어떤 씨를 꾸며주는 어찌 씨죠. 어찌 어떤 매우 맛있는. 오케이. 그래서 베리는 어찌 씨로서 delicious를 꾸며줄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할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럼 나는 그 치킨을 먹는다 해볼까요? 오케이. 누가다? I가 eat 한다. 무엇을? 더 치킨을. I eat the chicken 하면 나는 그 치킨을 먹는다. 여기는 어떤 시도 없고 어찌 시도 없고 어떤도 없고 어찌도 없죠. 그럼 여기다가 뭐 어떤 시나 어찌 시나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그 치킨을 맛있게 먹는다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누가다? 아이가 eat 한다. 무엇을 더? 치킨을. 그러면 delicious는 맛있는이고 내가 필요한 건 맛있게 맛있게니까 맛있게는 deliciously. 오케이. delicious는 맛있는이라는 어떤 시인데요? 어떤 시에다가 ly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어떤 시에? 어떤 시 뒤에다가 ly를 이렇게 붙이면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어찌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가 하는 일은 하다시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맛있게는 어찌고요, 먹는다는 하다죠. 그래서 어찌하다, 맛있게 먹는다. delicious가 deliciously는 아까 어찌시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어찌시가 하는 일 중에서 첫 번째, 어떤 시를 꾸며주는 일을 할수 있다 했죠? 또 무슨 일도 할수 있다? 하다시도 꾸며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하다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어찌하다? 맛있게 먹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맛있게라는 말은 어떻게, 그러니까 맛있게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떻게 먹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 치킨 어떻게 먹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맛있게 먹는다. 그럼 요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How? 너는 먹니? Do you eat the chicke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do you eat the chicken? 예, 어떻게 먹니? How? 라고 물어봤더니 deliciously 하게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죠. How do you eat the chicken? I ate the chicken. How? 어떻게? Deliciously 하게. 그 다음에 검은 새들 나왔었죠, 그쵸? Black birds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Black birds. 그래서 black은 무슨 시였습니까?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래서 어떤 시 하는 일이 뭐가 있었다?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또는 look 같은 하다시 붙여서 어떻다라는 하다시 덩어리 또는 어때 보인다.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든 하다시든 붙여서 이렇게 하는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 하다시 덩어리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를 꾸며줄 수 있다. 이름시 앞에서 어떤 새들 검은 새들 해서 뭐를 꾸며줄 수도 있다. 이름씨를 꾸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이번에는 어떠니 어떻다 되네요. 그 새들은 검다 이런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the birds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day 뒤에 비동사는 they are black 이렇게 하면 어떤 검은 어떻다 검다 두번첫 번째 방법 어떤 시 앞에 비동사에서 어떻다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진짜 까만 새들 이런 얘기 해봐. 어찌 까만 어찌 까만 어찌 얘는 어찌고 얘는 어떤이죠. 어찌 어떤 새 진짜 까만 새 이런 얘기 하고 싶다면 really blackbir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really는 어찌 시로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시 꾸며줄 수 있죠. 어찌 어떤 그리고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줄 수 있죠. 어찌 어떤 새들 정말 까만 새들 진짜 까만 새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새들이 진짜로 검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 birds are really black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 수 있죠. 어찌 어떤 진짜 까만, 어떤 씨 앞에 비동사 붙여서 진짜로 까맣다. 어찌 어떻다 하고 있죠. 진짜 까맣다. 그다음에 나는 차가운 성에서 살아요. 이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성? 이게 어떤 시고 어떤 시가 캐슬 이런 이름씩 꾸며주고 있죠. 그럼 누가다? I가 리브한다. 어디에서? In a cold 캐슬에서 됐습니까? 얘가 어떤 시죠? 어떤 시가 하는 일이 지금 캐슬이라는 이름씨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 차가운 성. 그래서 In a cold castle 이라 대답 듣고 싶어. In a cold castle 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밑에처럼 어디에 사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do you live? 그래서 어디에 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에 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차가운 성에서 In a cold castle. 그럼 In a cold castle은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 전체가 뭐다? 어찌시 덩어리예요. 어찌시가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시는 언제, 어디, 그다음에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어찌시예요. 여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어찌시는 when이나 where나 how 그리고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입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이 경우에 in a cold castle의 덩어리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전체는 어찌 산다, 어디 산다 정확하게 하면 어디 산다 차가운 성에서 얘는 어찌시 덩어리다. 물론 콜드만 따지면 얘는 어떤 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웨어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어찌시 덩어리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음식은 맛있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the food is delicious 이렇게 하면 되죠. The food is delicious. 어떤 맛있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봐서 맛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어요.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 음식은 어떻니 하겠죠? 그러면 delicious 그 녀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is the food?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how는 how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how는 어떤 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 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이란 뜻이죠.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형용사 어떤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How is the food? 어때? It is delicious. 맛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 어때 보인다죠? 그러면 the food.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look at, 더듬어서 looks delicious. The food looks delicious. 이렇게 하면 look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때 보인다. 그러면 그 음식이 어때 보이니?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 음식 어때 보여?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How does the food look?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어떤 시가 될수 있고 여기 does 들어있던 거 꺼내서 does the food look? 하면 되겠죠. How does the food look? 어때 보이니? It looks delicious. 그거 맛있어 보이네. 그다음에 나는 가래를 싫어해. 그럼 누가다? I가 hate한다. 무엇을? Garlic. I hate garlic. 난 garlic 싫어. 그럼 어찌 싫어한다? 아까 어찌 싫어한다. 그렇죠. 정말 싫어해 하고 싶으면 I really hate garli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really가 정말로라는 뜻으로써 하다시 꾸며주고 있네요. 어찌 싫어한다? 어찌하다? 어찌 싫어한다? 정말로 싫어한다. 그래서 really는 어찌 씨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그러면 정말로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싫어하니? 라고 묻겠죠. 어떻게 싫어하니? 그렇죠? 너는 마늘을 어떻게 싫어하니? 그러면 how do you hate garlic?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How do you hate garlic? 어떻게 싫어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싫어하니? 정말 싫어한다. 진짜로 싫어한다. So how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잠시만요. 예, how가 how에 대한 대답이 how의 두 가지 뜻이 뭐니까? how의 두 가지 뜻이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찌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때 보인다? delicious하게 보인다.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how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어찌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오케이. 요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Okay, I live in a cold castle. 난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라는 뜻이니까 누가다? The food가 아니고요. The food가 뭐 한다? Looks 보인다. Look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인다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넣어서 어때 보인다? Delici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food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3번은 난 정말로 마늘을 싫어한다라는 거 말은 늘란 얘기죠. 아이가 뭐 한다? 어찌 hate한다? Really 하게 hate한다. 무엇을? Garlic을. I really hate garlic.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그것은 불운이 아니다라는 얘기 하라는 거 같네요. 저것은 불운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that isn't 어떤 luck, 어떤 luck, bad한 luck. 그 다음에 뭐 까만 고양이가 있습니까? Is there 했으니까 있니죠 이거. Is there 있니? There is는 있다고요, 그렇죠? 뭐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었죠. There is는 뭐뭐가 한계가 있다고. Is there 했으니까 있니? 그럼 까만 고양이가 있니? 하라는 얘기니까 Is there a black cat? 하면 되겠죠. Is there a black cat? 검은 고양이 있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다 표시하면요. 어떤 성, 차가운 성. 요 어떤 시죠? 어떤 시는 노란색, 어찌 시는 하늘색 해볼게요. 그 다음에 looks 어떤? 맛있는. 그 다음에 어떤 운? 나쁜 운. 어떤 고양이? 까만 고양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 시는 요렇게 이거 어찌 시 덩어리라 했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어찌 시 있네요. 어찌 싫어한다? 정말 진짜로 싫어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 이제 풀이해보면 Look delicious. 맛있어 보인다. 오, 사람 목을 보고 지금. 그렇죠. People's neck. People's necks.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People's necks look delicious. 사람들의 목이 맛있어 보인다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filled with dirt. 먼지로 가득 채워진이죠. filled with dirt. 뭐,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 상자는 먼지로 채워져 있다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hate garlic. 그렇죠? I really hate 이런 거 넣어도 되겠네요. 내가 어찌 싫어해? 내가 진짜로 싫어해.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live in a castle. 성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친구. 그 다음에 the number 13. 숫자 13. This is bad luck. 불운이다였죠. The mirror is broken. 깨진 거죠. 깨끗한 게 아니죠. There is a black cat. 까만 고양이였고요. The cheesecake looks, 와우, wow, 침 흘리고 있죠? Delicious. 맛있어 보이는 거죠. This castle is, 어우, 덜덜 떨고 있네요. Cold. 차가운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절대로 밤에는 졸리지 않다죠? I'm never sleepy. Sleepy도 어떤 시네요? 어떤 졸린.
슬립은 자다라는 하다시나 또는 잠이라는 이름시죠. 비교하면 슬리피는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졸린, 밤에 절대 졸리지 않아. 그 다음에 my box is filled with dirt죠. 나의 상자는 filled with 채워져 있죠. filled with dirt, 먼지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what's not true about the story? 이야기에서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거.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다. Today I have a test. 나는 좀 시험이 있는데. Where's my watch? 내 시계 어디 있지? It's 6:13. 6시 13분이야. 일어났더니 6시 13분이죠. 그러면 요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the number 13. 오, 13이야. This is bad luck. 불운이다. I go into the bathroom.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the mirror is broken. 거울이 깨져 있어. Another sign of bad luck. 또 다른 징조의 불운. Now I'm going to school. 이제 난 학교 가고 있는 중인데 What's that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지? It's a black cat. 까만 고양이야.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불운의 세 가지 징조. I'm afraid I'll fail the test. 나는 두려워. 내가 시험 망칠까 봐. I saw black cat. 까만 고양이 봤죠. 사실이 아닌 거 고르라고 했네요. Read and choose. 읽고 골라봐라. The number 13, a broken mirror, and a black cat are all signs of bad luck. 모두 다 불운의 signs다. 징조다.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필기한 것들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